일본 무도가 아주 심각성 있고 진지하게 무도 수련을 하고 또 중국 무예는 아주 신비하고 아주 아름답게 무술을 한다면 한국 무예는 편안하고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신명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이 삼박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민요들이 삼박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한국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박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Chinese martial artists always looks like that. Korean movement comfortable. So like looks like that, looks like comfortable. Just you think I'm dancing, okay? Or it's comfortable and natural.